부천시가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는 소식 확인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와 전화로 이야기 나눠봅니다. 김진재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네, 김진재 기자, 부천시가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에 최종 선정이 됐는데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이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이라는 건요, 이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가 민간 기업이나 대학 등과 협력해서 솔루션을 마련하는 사업인데요. 이 과정에서 뭐 사물인터넷이나 빅데이터 등의 첨단 기술이 사용이 됩니다. 국토부가 총 30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을 하는데요. 지난해 5월 평가를 거쳐서 부천시를 비롯한 6개 지자체가 실증 사업지로 선정돼서 15억 원씩을 각 지급받고 실증 사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럼 부천시는 어떤 분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건가요? 부천시의 사업 주제는 주차장 공유입니다. 원도심 주택가의 경우에는 주차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든요. 이 때문에 시는 주택가 인근의 주차장을 활용하는, 그러니까 이 주차장을 공유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부천시 삼정동 일대에서 실증 사업이 진행이 됐는데요. 주택가 인근에 있는 테크노파크와 부천체육관의 경우 야간에는 주차장이 비게 됩니다. 이 주차 공간을 주민들이 사용을 하는 건데요. 이를 위해서 주택가와 주차장 사이를 오갈 수 있는 전기차나 뭐 전동 킥보드 등의 스마트 모빌리티도 함께 운영이 됩니다. 부천시는 지난해 실증 사업을 진행한 결과 주차장 공급률이 기존 37%에서 109%로 72%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기존에 하루 266대이던 불법 주차 대수가 실증 사업 이후에는 156대로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난해 실증 사업에서 주차난 해결에 어느 정도 성과를 얻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본 사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우선 삼정동 일대에서 진행되던 주차장 공유 사업이 부천시 전역으로 확대가 됩니다. 부천시는 삼정동을 비롯한 13개 지역에서 주차장 공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비 100억 원을 포함해서 사업비 약 300억 원가량이 투입이 되는데요. 부천시는 이를 통해서 2만 4천 면의 주차장 조성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지마다 주민들로 이루어진 마을 기업도 운영이 되는데요. 시는 이를 통해서 매년 455명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의 경우에는 현재 주차장 공유뿐만 아니라 지능형 교통 시스템이라든가 CCTV 관제, 미세먼지 측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스마트시티 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시는 향후 이런 사업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천시가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